동료도 있네요. 거인의 친구는 원숭이. 거인의 친구 원숭이는 킴으로 하겠습니다. 아, 더러운 고블린과 자칼이 쌍으로 덤비네. 일로 가봐. 건너가, 건너가. 그렇지. 포스볼트. 어! 이번 게임은 페토스라는 게임입니다. 게임 소개에는 페토스는 뇌퇴기 정신을 계승한 던전 탐험 게임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장르는 롤플레잉 오프라인 싱글플레이어라고 되어 있네요. 장르가 아니라 태그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유저 평가란에는 잊을만하면 생각나는 애증의 게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키자마자 시작이 되네요. 직업이 5개, 7개, 13개 있는 거죠. 바바리안 원시인 탐험가 여의사, 의사야? 사제 같은 건가 보다. 번역을 그렇게 했나 보죠. 기사, 수도사, 성직자. 어? 성직자가 따로 있네? 레인저, 로그, 사무라이, 관광객. 관광객은 뭐죠? 발키리 마법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커스텀도 따로 있네요. 눌러볼까요? 뭐 안 누른 걸로. 마법사로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이것저것 많다. 조금만 줄이죠. 마법사로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저는 스크린 샷만 보고 정했거든요. 야 이거 D&D랑 비슷한 거죠? 아 샤이나스 남성 엘프 마법사. 아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 전 정해진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체력과 마나, 영양, 카르마, 그리고 속도, 공격력, 방어력, 저항은 마법 수면, 그리고 야간 시야와 투명 감지. 아 원래 이제 D&D 게임에는 야간 시야가 이제 엘프 갖고 있거든요. 약간 수면 저항 같은 것도 있고. 완전 D&D 게임인 것 같은데? 장비가 이렇게 있는데 뭐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나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험을 시작하도록 하죠. 새로운 모험과 추가. 아 동료를 추가할 수가 있구나. 감정 주문서 진짜 많이 갖고 있네 처음부터. 아 이러면 이건 너무 어려운데? 자 이 새가 아마 제 부하인 것 같죠? 그쵸? 포라고 하네요. 도움말. 길들일 수 있고 소형 동물이다. 난이도 3. 아 나 이거 가벼운 마음으로 켰는데 이거 좀 위험한데. 너무 어려운 게임인데? 그리고 굉장히 화면이 작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땡겨지나요? 아 주변 확인하는 거구나. 일로 한번 가봐요. 같이 움직이네. 아 던전 소리가 난다.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어우 크다 크다. 이 정도면 되겠는데. 적을 만났거든요? 포스볼트 한번 써보죠. 이거 내 주위로 쏘는 거네? 그러면은 뒤로 한번 빼고 여기로 뺀 다음에 왜 안 와? 아 좋아요. 여기서 포스볼트. 우리에는 안 맞겠지? 고블린을 죽였다. 아 좋습니다. 진행을 쭉쭉 하겠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괜찮은데 게임이? 전 이런 류를 좋아하거든요. 발더스 게이트 같은 거를. 로그라이크에다가 곁들어진 것 같죠? 뭐야 안 먹어. 식량 가져가기. 돈은 자동으로 먹는데. 어려운데? 좀 몇 판 하다가 굴려보다가. 그리고 화면이 너무 작아. 땡기는 게 안 되거든요. 자카를 죽였다. 지금 저는 모바일 게임을. 아 실시간이 되네. 던져줘야겠죠. 실시간은 자신 없는데. 가보자. 실시간으로 하면은 배고파서 안. 여보 시체 가져가기. 바퀴벌레도 있어. 새가 잡아줄거야. 그치 그치. 잘 싸운다. 지금 이렇게 구했고 밥이 더 필요한가 보겠습니다. 영양은 뭐 충분한 것 같죠. 695네요 100이 기준이 아니라 세자릿수에요. 강신술 경갑 경검 곰봉 다트 문의 변화술 보호술 부여술, 사령술,
새총, 점성술, 제작 지팡이. 엄청 많은데? 이게 순서를 이렇게 보는 거고. 마블, 진행하다 보면 배우게 되겠죠? 2레벨. 소리가 막 꺼졌다가 다시 나오는데? 이건 사람인 것 같은데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저기요. 고용도 있네. 고용을 할까? 시종이네. 잠깐 동행. 짧은 모험. 긴 여행, 긴 여정, 끝장을 볼 때까지. 어? 게임성은 괜찮은데? 저 녀석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죽이진 않겠습니다. 근데 경험치를 좀 먹고 싶네요. 점점 사람이 나와. 아, 은혜. 시체를 되살린다. 소생 카르마 쪽인데, 이쪽은? 식별한다. 저주를 해제한다. 나는 가겠네. 계속 좀비 소리가 나는데. 누군지 봐야겠어. 아, 잠깐만. 타임! 포를 앞으로 세우고. 승마도 돼? 너, 안 돼. 잡아. 개쎄. 포가 개좋아. 포는 그냥 누구나 다 데리고 있는 거, 마법사로 데리고 있는 건가? 시체는 거르고 가겠습니다. 포가 잡았으니까. 바위가 있네요? 내려갈 수 있다. 내려가는 사다리. 볼트! 잠깐만. 진정해. 소리 너무 커졌어. 이번에는 그럼 무난하게. 아, 근데 마법사가 좋은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뭐 해보지? 관광객도 좀 궁금하다. 이런 건뭐 진행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캐릭터 하나하나 맛보는 걸로 하죠. 궁금한 거 원시인 한번 가볼까요? 걔랑 같이 간다. 걔 생긴 거 리얼한 것 봐. 지능이 낮고, 체력이 많고요. 공격력 4에 박력 13. 재능으로 식인이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 곰봉 같은 계통의 장비가 있네요. 그리고 화살통과 주무기로 몽둥이가 있고 슬렁이 있습니다. 아, 슬링이 있습니다. 슬링은 이제 돌팔배지라는 거죠. 잘 봤고. 관광객 한번 보자. 페네르파. 공격력 6이나 되네. 속도는 3.8에 소화가 느리고 야간시야. 다트를 던지면서 보호술에 수영을 갖고 있다고 해요. 화살통과 셔츠, 금화. 얘는 뭐 이세계인인가 봐. 비싼 카메라 있어. 이세계인 맞나 봐. 기사가 돈이 제일 많지 않을까? 반론이래요. 기사는 돈이 한 푼도 없군요. 공격 7에 박력 16. 강신술, 경갑, 경검, 도끼, 도리깨, 랜스. 전사죠. 그냥 아까처럼 클릭을 해서 부딪혀서 싸우는 계통이고요. 아, 이렇게 보니까 법사가 역시 재밌어. 법사가 짱이야. 여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수소. 고양이 데리고 다닌다. 1,400원이나 갖고 있어. 치유와 향상된 치유를 사용합니다. 몸 끝내기. 사무라이는 뭐냐? 순간적으로 롤이 거유라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아, 쌍수가 있네. 3이랑 1이 있죠? 그렇게 세진 않네요. 성직자, 캠론. 마법으로 음식 탐지가 있어? 고양이랑 같이 다니. 나는 이제 동료 롤좀 보죠. 발키리도 포고. 얘는 개. 개가 좀세 보이지 않나요? 개, 고양이, 까마귀 이렇게 있나 보다. 그쵸? 개가 좀 세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 있네, 말이. 기사로 가죠, 그러면은. 한번 말을 타보고 싶으니까. 자, 승마합시다. 바로 저기 나오냐, 어떻게? 마법은 아예 없죠? 때려. 때려!
좋아. 좀비 시체. 아, 잠깐만. 아직 아니야. 아직 때려야 돼. 때리고, 좋아요. 가져가기. 상인이다. 거래. 포션. 이거 설명을 볼 수가 없네? 궁금한 게 있는데 얘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하기. 확인. 죽여, 죽여. 좋아요. 좋은 거 가지고 있네. 가이드 시체. 가이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약간 부담됨. 무게가 이렇게 있죠? 퍼시발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가자, 퍼시발. 무거운 건 너지, 뭐. 너덜너덜한 책. 학습하기. 감속 시전하는 법을 배웠다. 와. D&D 감속은 보통 이제 강력으로 걸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 횟수나 속도를 떨어뜨리는 데 쓰이는데 그런 식인지 모르겠어요. 주문서. 어? 아니, 주문서 읽었다고 퍼시발을 데려가면 어떡해? 레벨이. 와, 너무한다, 이거는. 아, 이건 좀 아니잖아. 근데 레벨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3레벨이죠? 야, 이건 법사였으면 힘들었겠다. 상자가 있습니다. 열어보죠. 링메일 가져가기. 포춘쿠키 은반지 라벨이 적힌 주문서 가져갑시다. 여기다. 입기 링메일로 갈아입어줍니다. 무기다. 발동. 잠깐 이거 당구. 잠깐. 던지기. 던져. 아, 이렇게 던질 수 있구나, 방향으로. 사람 있다, 사람. 상인, 상인, 상인. 서비스. 아, 새로운 물건 들여와서 상점을 채우는 거를 내 돈으로 해야 되고. 거래. 이거 가져가. 가져가. 기억상실 주문서도 있어. 자, 서비스. 주변 구역의 함정을 감지한다. 저주 해제. 이런 식으로 있네요. 그러나저나 상인님, 잘 가세요. 어? 레벨 세이브 같은 거 되나? 당연히 안 되고. 아, 이런 식으로 하는 커스텀 한번 해보자.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커스텀 영웅. 한글도 돼. 도박힘. 남성. 천사도 있어? 하플링 꼬꼬마죠. 악마도 있고, 리자드맨. 언데드는 없나? 스켈레톤 하고 싶은데. 에이. 자, 그러면 오크 할래? 아, 거인 할래, 거인. 거인. 직업. 아, 직업, 직업이요. 직업 설정해야죠. 엄청 많다. 광대도 있어. 기사, 닌자, 의사, 재수, 총잡이, 해적, 레인저, 로그, 마법사. 거인, 마법사. 거인, 마법사면 얼마나 셀까? 동료도 있네요. 동료는? 이거 맞네. 개, 새, 고양이, 말 말고도 원숭이랑 쥐도 있습니다. 거인의 친구는 원숭이. 거인의 친구 원숭이는 킴으로 하겠습니다. 도박힘의 모험. 공격력 2. 아, 가진 거 너무 없어. 이거는 안 바뀐다. 그냥 직업 설정하면 비슷하게 나오나 봐요, 이렇게. 시작하죠. 아, 시작하자마자 빛이 있네. 보호술. 포스볼트. 잘 가고. 포스볼트 데미지 좋다. 됐다. 온다, 온다, 온다. 여기서 아니, 선빵을 쳐? 포스볼트. 그렇지. 대기해주고 마나를 좀 올려주는 물약이 필요하다. 파랑색 물약 같은 게 있어야 되네.
배 가져가고, 열쇠 가져가고, 어두운 포션 가져가고, 포션 한번 드링킹 할까요? 어두운 포션 마시기. 과일 주스를 마셨다. 마시기. 수면 특성을 얻었다. 아. 내가 자고 있어도 원숭이가 지켜주기 때문에. 아, 바퀴벌레. 자, 포스볼트 발사. 안 되지. 저, 잠깐만. 아이씨, 때려. 너 대학소는 안 때려줄 거냐? 네가 싸워. 힘내, 원숭이. 바꿔, 바꿔, 바꿔.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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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바꿔, 원숭이. 그렇지. 훌륭합니다. 너는 장비 못 껴? 적합한 아이템이 없음. 공유는 뭘까요? 아, 줄게.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원숭이니까 먹을 수 있지. 육식 원숭이 하는 거야.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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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자. 껴껴껴! 아, 더러운 고블린과 자칼이 쌍으로 덤비네. 일로 가봐. 건너가, 건너가. 그렇지. 포스볼트! 어! 아이, 아! 방,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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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킴! 나 먹겠네, 너는. 내 뼈와 살로 만들어서 영원히 데리고 살겠네. 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나 배고파, 어떡해. 휴대식량. 먹으라고 던지지 말고. 던지지 말고 먹어! 어째서 먹지 못하는 것이냐? 던질 순 있는데 먹지 못해. 배고픈 김, 김 너를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야. 아, 카르마 막 올라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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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야야야, 왜 그래? 왜 자꾸 음식을 던질라 그래? 식인종인가 봐. 모든 시체를 다 먹는다. 방황해 열심히. 닭이다! 치킨이다. 공격! 건방진 치킨. 죽어라, 치킨. 먹기. 분수, 마시기. 아! 명성. 겁나 떨어졌어. 아, 1레벨이 줬어, 또! 법사는. 아.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들거나 만들어져 있는 캐릭터를 통해서 마음껏 여행을 할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되게 재밌게 즐겼습니다. 로그라이크와 D&D 둘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니까 아이템도 다양하고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무료 게임이고요. 광고도 없습니다. 무료 게임에 광고 없는 게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